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투피엔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박민영 앵커는 네. 가장 살다가 서러울 때 그때가 언제예요? 전 억울할 때요. 억울할 때. 네, 억울하거나 네. 소외될 때. 왜요? 소외되거나 뭐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물론 당연히 서럽겠지만 여기저기 눈치 봐야 될 때 있잖아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야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새롭게 들어와서 박민영 앵커 눈치를 봐야 될 때. 이럴 때 굉장히 서러운데 올해 국내 증시도 막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고 계속 못 오르고 막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증시 참가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제일 서럽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얘기가 하고 싶으셔서 뭔가 오프닝을 이렇게 문을 여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맞아요. 눈치 보는 거 너무 서럽습니다. 저희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도 눈치 봐야 되죠. 미국 EU 관계 눈치 보죠. 일본은 그쵸. 또 규제한다고 하니까 신경 쓰이죠. 그쵸. 우리 경제 둔화될까 봐 또 눈치 봐야 되죠. 이거 답답해서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답답함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요즘 들어서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래도 좀 이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는 투자 전략들 한 시간 동안 또 후회 없이 달려보도록 하죠. 시장이 답답하고 지수가 답답하다면 종목으로 숨통 터보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에서 종목 전략 챙기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아침부터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랄지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 여기에 침체라는 단어가 다시 대두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증시에 힘도 없고요. 증시에서 뭔가 재미를 붙일 만한 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좀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어느덧 2100선을 걱정해야 되는 선까지 내려왔죠. 현재 구간에서도 1% 이상 약세를 기록하면서 2097선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충격 여파나 불확실성이 아직 묻어 있다 보니까 역시 낙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구간 0.79% 조정받는 690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매력이 없는지를 이 지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다른 지수들을 통해서도 한번 엿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어제도 한번 소개는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강세를 기록하면서 어느덧 1170원 선도 뚫고 올라갔고요. 117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최근 들어서 약간 조정을 받는다 싶더니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한번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6%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비트코인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주식 빼고 좀 대안이 될 만한 다른 투자 종목들 그리고 좀 시장에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지표들은 모두 지금 주식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이 우리 시장으로 올리는 좀 만무하겠죠. 외국인이 오늘장에서 1150억 원 이상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IT, 금융, 제조업 할 것 없이 뭐 대형주를 위주로 오늘장에서 팔아 넘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는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긴 한데 현재 구간에서는 266억 원에 역시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400억 원 물량을 받아내다 보니까 더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요즘인데요. 좀 종목들 물론 오르는 종목들도 많고 좀 이외 걱정되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박민영 앵커는 오늘 어떤 종목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세 가지 골라봤습니다. 눈에 띄는 거 대형주에선 이 종목 빼놓을 수가 없네요. 롯데케미칼이고요. 에어부산, 워닝 머티리얼즈 골라봤습니다. 롯데케미칼 오늘 개장 직후부터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는 종목에 LG화학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석유화학 대표 주자인데 오늘 오전에는 좀 크게 올랐다가 지금 상승폭을 조금 좁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석 달 전만 해도 30만 원 넘어서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최근인 것 같고요. 지금 26만 9천 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점. 그런데 가동률은 90% 이상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대표적인 석유화학 업체인 페트로차이나나 시노팩 같은 업체들도 최근에 재고가 급감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 화학 섹터들 조금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롯데케미칼 오늘장은 3%대 지금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어부산입니다. 어제부터 계속된 한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었죠. 오늘장에서도 8% 정도 지금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에어부산 뭐 따로 떼내서 분리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 포착이 됐었는데요. 산업은행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 일괄 매각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분리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면서 오늘장 올랐던 건데요. 지금 은봉글입니다. 아, 일단 오늘 오전 대비해서는 크게 상승분을 반납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6,900원대 과연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슈에 따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워닝 머티리얼즈 골라봤습니다. 4거래 연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장 볼까요? 5%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서 탈일본화를 위해서 이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부분에 대해서 매년 1조 원씩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소식의 영향일까요?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소재와 디스플레이 소재 쪽 다시 한번 오늘장에서도 빨간불을 켜는 모습 눈에 띄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일부 보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OLED 투자가 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투자가 있다면 이들 종목은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긍정의 시각도 만만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4.6% 상승 진행이 되고 있고요. 22,650원의 현재가 기록하고 있네요. 일단 시장 대비 확연하게 견조한 종목들 들여다봤습니다. 이들 종목에서 볼만한 게 있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브람거사 이믹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 중에 한 두 종목 정도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매력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 롯데케미칼이나 워닝 머티리얼즈 등인데요. 이믹순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괜찮아 보이세요? 네, 일단 뭐 국제유가가 좀 4%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급락을 했는데 불구하고 유독 그 화학주 가운데서 그 SK케미칼을 롯데케미칼 주가만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그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도 양매수 하는데요. 그 기업의 그 기본 가치 대비해서 13만 원이나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13만 원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회사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주당 그 PER이 7.6배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PBR은 0.66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본 가치에 비해서 약 34%가 박인세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할인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최근에 와서 보게 되면은 이제 2-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마이너스 8%. 영업이익이 이제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되지만, 일단은 그 원가 절감이라든가 또 낮은 납사 투입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또 특히 그 환율 효과로 인해서 3-4분기부터는 이제 4,109억 정도 약 한 1,000억 정도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케미칼이 주가가 이제 뭐 계속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한적인 반등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주목해서 볼 것은 앞으로 그 전방 산업의 경기가 어떻게 좀 더 환경이 좀 좋아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제품의 시향에 이제 크게 주가에 그 좌우되는 사항들은 전방 산업,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 뭐 포장재, 산업재 쪽이죠. 그런 그 산업 업황이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쪽이 얼마나 좀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그 실적이 좌지우지 되는데, 특히 원가에서 차지한 비중이 큰 것이 이제 그 유가, 나프타 가격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이 종목을 좀 봐야 될 들여다볼 부분은 주가가 어느 정도 그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질 때 어느 가격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것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로 옮겨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옆으로 엄청나게 흉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제가 근데 이 종목을 추천을 뭐 하기보다는 그나마 세 종목 가운데에서 살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시장의 특징은 이거죠. 이제 추격 매수에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보자. 그래서 뭐 배당 성향도 높고 그다음에 또 주당 1,500원 정도 현금 배당을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를 잡아드린다면은 좀 눌림목 구간. 그러니까 오늘은 26만 9,500원이지만 26만 4천 정도 잡아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목표가는 한 29만 원 정도 짧게 잡고 또 손절가는 26만 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26만 4천 원인데 손절가 26만 원으로 해주신 거 보니까 진짜 별로 매력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믹슨 전문가께서 따로 보고 있는 종목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은 풍국주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먼저 그 수소 성장 전략 일단 로드맵을 발표했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10년 내로 상당한 그 경쟁 우위에 있으려면은 먼저 어떤 선두 선점하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로드맵에 맞춘 그 성장 전략에 상당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 시대가 열리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수소 연료를 수소 가스를 이용해서 달리는 이런 자동차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부는 2040년도에 620만 대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고요. 충전소를 한 1200개, 중국은 10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은 과연 우리나라의 그 수소연료 가스 시대가 열린다 했을 때 이미 그 어떤 그 생산 시설이라든가 스테이션 또 여러 가지 그 유통 시스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회사가 어떤 회사냐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들도 참여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수소연료 가스를 현재 상업화하고 있는 회사는 풍국주성입니다. 풍국주성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그 매출의 그 비중이 수소가스 쪽은 현재 106억 정도입니다. 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국주성은 나머지가 이제 그 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40%고 또 산업용 가스가 이제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소가스 시대가 일어났을 때 그 성장성,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그 PER이 뭐 몇십 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PER이 이제 26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소가스 시대가 열린다는 것에 앞서가서 일단 주가는 또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그 풍국주점의 주가는 22,300원인데요. 플러스 100원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이 회사는 이미 적립금을 약 1,030억 쌓아놓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1%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늘어난다 했을 때 매출이 뭐 지금은 106억밖에 안 되지만 매출이 막 1,000억 정도 간 때는 또 2,000억 정도 간다 했을 때 그만큼 영업이익률에 대비해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큰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이미 적립금이 1,030억 쌓았지만 CB 발행이라든가 주식점을 사채 이런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23%밖에 안 되고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매수가를 일단은 말씀드리겠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봉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단 박스권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2만 1,000원 정도 손을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그다음에 목표가는 4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목표가 4만 원을 잡아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수소차에 대한 관심과 또 투자 이것이 중점적으로 로드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프리미엄 가치처럼 역시 이 종목도 앞으로 밸류에이션 주가 대비해서 가치는 좀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씩 레벨업 될 거로 보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이 잡아드리겠습니다.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산업 사이클 자체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넉넉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4만 원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불암거사 이믹순 전문가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